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두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래 전에 저기쯤 앉아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이이자리이 아, 이렇게, 설교게하게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이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수락을 하면서도 얼마나 떨리는지요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저희 교회 특렇때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모셔서 말씀게이었는데요 진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에 오면서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아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도 아이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감싸고 있는 기도 동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멘이죠? 네. 아, 사실 어디 외부에서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만 여러 번 음, 했는데 오늘은 참 특별하네요. 제가 이 아, 언어 가정을 세우는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혀의 사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먼저는 우리 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아, 잘 제어해서 사용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혀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말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 뭐 강아지가 말하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를 못 갔더니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절대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인지혁명이 생겨가지고 언어를 쓰게 됐대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뭐이 뭐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면 진화론은 정말 종교예요 종교 아, 그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먹이사슬의 구조에서 아, 5점 만점에 2.21점 정도로 아, 한 멸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랐냐면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침팬치처럼 무리를 짓는 동물도 기껏해야 한 20마리 20 정도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이 국가를 이루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최상위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그렇게 언어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를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주 고요한 신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곧 행동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죠. 이것처럼 인간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말이 곧 행동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그러니까 말이 나가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말을 뿌려서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로 창조해 간다고 할수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어, 예, 아주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개그맨 중에 이봉원 씨가 시커먼스라고 하는 그 개그 코너를 통해서 인기를 엄청 끌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시커먼 그 흑인 문장을 하고 춤과 함께 랩을 막 추면서 막판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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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너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봉원 씨가 자취를 감췄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오래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방송에서 불러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예식장을 하면 돈을 번다고 그랬는데, 예식장을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기학원을 했는데 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쫄딱 망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망하더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우리의 이 말이 나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의 첫째 특징,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엄청난 이 말이 능력이 있는데 이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말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혀의 파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것이 야고보서 3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좀 보고 싶은데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덜피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가 불의 세계라고 하니까. 이 혀가 악을 그냥 이렇게 코스모스 세계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뭐 온갖 창조적인 욕이 다 나오고 음모, 술수, 거짓말, 사기, 뭐 위협 뭐 폭, 어떤 폭언부터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혀가 열린 무덤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악이 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혀를 제어할 줄 모르면 아이스크림에 탁 묻어 갖고 더러워지듯이 혀를 제어할 줄 모르면 이 혀에서 우리 몸을 그냥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악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혀의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인생 전체를 더럽힌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흘리는 거는 크면은 안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자기를 더럽히는 이 못된 습관은 노인이 돼도 없어지지 않고 그냥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의 바퀴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 이 삶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뭐 이웃들. 그런데 이런 이 바퀴,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관계의 바퀴를 뭐가 부살라버리냐면, 우리의 혀가,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을 파괴해가지고 상처받고 등 돌리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범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그것이 그그 육절에 그 그런 거그 엄청난 파괴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불은 가장 물론 뜨거운 불이지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막 화가 나가지고 확쏟는그 아, 말.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 때문에 막그 타격을 받아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하는 데까지 그야말로 그 말을 그 어떤 모욕이나 욕이나 비난을 듣고 또 뒤에서 험담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 지옥 불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 불에 타버립니다. 이 말씀은 그 혀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혀는 내 생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불태우고 마지막에는 그 혀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혀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혀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의원 가면은 혀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거든요. 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아봐요. 근데 이처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대강 들어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입만 열면 막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확률이 막 거의 99.9%입니다. 또는 뭐 예, 어, 가끔씩 막 욱하고 뭐막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아직은 좀덜 성화됐거나 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혀를 보면은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물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걸 탁 자극하면 물이 나오죠. 이 컵이 비어 있어 봐요. 탁 자극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컵에 콜라가 있으면 툭 자극하면 콜라가 나오고. 그럼 왜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요? 자극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게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말을 함부로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서 지옥불로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지옥불에 불타게 했던 그 뜨거운 그 지옥에 자기가 들어갈 운명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세 번째 특징은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장 7절 8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동물들, 특별히 뭐 강아지나 말이나 소나 가축들은 우리가 길들여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마치 이 사자나 맹수처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풀어놓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것 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사는 거는. 맹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길들일수 없는 맹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싸나운 개하고 같이 살아봐요. 그러면은요, 그 가족들 여기저기 물린, 물린 상처들 막 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이 얌전하다고 싶은 강아지도 막 기분 나쁘면 막꽉 물어가지고, 애완견 키우는 집들 가보면 여기저기 물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런데... 우리의 혀는 뭐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맹수와 같아서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그 혀로 인해서 물리고 상처받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옥의 고통들을 이독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썩어가고. 그리고 뭐 수없이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해서도 또 다시, 네, 또 그러는, 이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절에 또, 3장,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또 저주하고 있는 그한 그러니까 입으로 말해요 찬송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이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옳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있고 거듭났어도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혀는 재갈을 물려서 재워야 된다. 그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혀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일관성 있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혀는 재갈을 물려서.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혀를 제갈물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갈물린다는 을 것은 이 막대기 같은 것을 가축에 입에 넣어서 말을 할수 없도록 우리가 뭐, 이뭐 입을 말이 꾹 이렇게 붙들어 맨대거나, 이런 게 바로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위험한, 이 파괴적인 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혀는 제갈 물려야 된다. 여러분, 그 애완견이나 사나운 개는 밖에 데리고 갈때 입마개를 하거나 또 뭐~ 애완견도 다 줄을 매달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고서 가다가 난꽉 물게 하고 아무데나 막 이~ 제어하는 줄도 없이 가다가 사고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갈를 물려요. 제가를 물려요. 어떻게 제가 물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아, 뭐, 내 형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말을 막 하다가 결국은 그 말로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언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언 10장 19절이요. 시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성숙의 척도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혀를 얼마나 제어하느냐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능이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갖고 이해하면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온전해지면 말의 실수를 안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말을 제어할 줄 알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야구보 서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완전이거든요. 성화. 근데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실수를 안 하면, 즉, 혀를 잘 제어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혀가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 있잖아요. 뛰어다니는 말. 그 말에 입에 재가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도 혀에 재가를 물리면 그 뛰어다니는 말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전에는 그 다음에는 배. 배가 큰거 광풍에 밀려가는데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했뜻대로 우리 인생에도 막그 많은 여러 가지 환란 풍파와 어려움과 뭐 실망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어지지만 이말 이곳으로 그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의 온전함은 혀를 제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혀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만히 보면, 아,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떠냐. 혀를 얼마나 제어하는가. 함부로 험담을 안 하는,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음담 패설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거짓말이나, 자, 이런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얼마나 안 하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이런 이 제어의 정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화했느냐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어제 아내 며느리가 그래도 사모라고 엄청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자 결혼 초부터 어자 사모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참 잘해주세요. 그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불평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외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요즘 기도 생활을 잘안 하시는구나. <laughs> 실제로 그럴 때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 그럴 때 이제 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혀 사용을 보면, 아, 이분이 성숙한 분이구나. 아, 이분이 미성숙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혀를 제갈 물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뭐 평생 입에다가 뭐 제갈을 물리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제가를 물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타락한 본성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우리의 혀를 잘못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마음의 필터인 거죠. 그것들을 거스러서 그것들을 필터링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는 이게 이제 바로 혀의 제가를 물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일어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 지배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았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일어난 대로 여겨라 하는 거죠.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로 여겨라. 여러분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다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 이렇게 뭐 친한 사촌이나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이 땅을 샀는데 어, 잘 됐는데 좋아하지 않고 배가 아프다. 이게 이제 속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자, 우리가, 우리도,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같은 아주 뭐, 옆집에 그 엄마가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 갔대더라. 뭐, 그 얘기 듣는 순간 왠지 약간 입맛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배가 살살 아파오는, 뭐, 이런 게 이제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뭐, 엄청 뭐, 잘난 척 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뭐. 그 학교 요즘에 뭐~ 쩍쩍쩍 했다는 뜻 뭐~ 학교는 좋은데 뭐~ 과가 엉망이라는 뜻봐 뭐 이러면서 그~ 뭐~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배가 아픈 이것은 옛사람이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건 내가 죽었다 이건 죽은 옛사람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새사람이다. 그래서 그 감정은 죽은 걸로 여기고, 그럼 세 사람은 누구냐?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 사람은 누구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보내주고, 이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진정한 성숙함은요. 남의 슬픔을 듣고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함이지만 다른 사람이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박수쳐 주는 것. 그것도 이웃사촌 그럴 때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 때 힘든 걸 나눌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일 생겼을 때, 그거 나눌 사람 많나요? 오, 많지 않을걸요? 이 얘기 했다가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축하받고 싶은데, 막상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형제가, 친구가, 이웃집 엄마가, 그런데 내가 축하해 줄수 있는, 이게 진짜 성숙함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요. 어, 첫째는 대학을, 어, 재수 안 하고 갔는데, 둘째는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 아이를 하면서 고3을 5년을 보낸 거죠. 엄청 힘든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처남댁은 그 첫째 아이를 대학을 탁 보냈는데, 의대를 보냈어요. 의대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고, 입맛에 살짝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죽은 옛사람이다. 그럼 나는 누군가? 사춘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고, 전화를 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 만나서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것. 요즘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지 말대꾸 하고 열받을, 나를 자꾸 열받게 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막 용가리처럼 불이 막 나오려고 그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죽은 옛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새사람이다. 얘가 나를 열받게 해도 내가 얘를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엄마가 없으면 살수 없다. 그런데 우리 엄마의 입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 이 아이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나오는 엄마의 입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되게 제가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실제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스스로 훈련하는 하나의 영성 훈련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만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삶에서 옛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뭐 회사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여직원이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해준다. 왠지 마음이 끌린다.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요건 내가 아니다. 요건 나의 죽은 옛사람이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나는 나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다. 나는 내 아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정들지 않고 내 아내에게 할수 없는 어떤 비밀 얘기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나는 그런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가 힘을 잃어요. 아멘입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 기분을 무시하고 말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긴다고 해서 막 부글부글 막 끓던 마음이 한순간에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감정이 막 나를 감싸고 있어도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건 성질 내도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아니니까 대신에 그와 상관없이 말을 내 존재에 맞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글부글 옛사람의 습성이 끓어오르는 것 같고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막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는 거또뭐 화가 나고 지나가는 거뭐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안하세요. 근데 뭘 보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 이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는 말이 안 보이니까. 그냥 책임없이 툭툭 내뱉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행동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행함이 없이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그, 나를 열받게 하고 갑질하는 뭐 상사를 수십 번을 마음속에서 죽여도 말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가서 말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럼그 말이 일하고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감정에 솔직하다. 이 말은 나는 옛사람이 따라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른이 아니라 애들처럼 말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게 솔직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는 제 마음의 그 상태와 감정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설교하러 올라오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제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 설교해야 되고 매일 훈련해야 되고 매 순간 신방해야 되고, 그러니 내 속에서 뭐, 뭐, 실망이 됐든, 뭐, 화가 났든, 뭐, 어떤 상태가 됐든, 하여튼 저는 다니면서 막 입술로는 막이 하나님의 뜻과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지난 시간 동안에 저를 빚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막이 낙심되면 낙심한 대로 아이고, 그냥 뭐안될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말만 해도 되는 입장에 있었다면 아마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제 인생을 되게 초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은 속장이라고, 속해라고 그러나요? 속장이라고 그러 저희는 다락방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실 순장으로서 순원들 이제 말씀 인도하러 갈때꼭 그런 날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 그걸 위해서 마음을 제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 말이 내 삶을 멋지게 창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절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저는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입술을 탁열때 그때 이제 우리가 내 상태가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음성과 강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잖아요 음성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아, 주님의 임재가 잘안 느껴져요 근데요 제가 입술을 여는 이게 입술을 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입술을 딱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내 영을 또내이 모든 상태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의 이번에 시각인데요. 우리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해 주다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말을 세게 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이유는 애들이 어릴 때보다 못 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자녀를 존재가 아니라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보고 재능으로 보고 공부 하나 안 하나 이걸로 보고 저러다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말이 날카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행위로 보셨다면 맨날 우리에게 진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르러서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네, 네,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너 이미 사랑받았다. 이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뭔가 행동을 더해서 그 사랑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엄청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 바닷물에 조금 붙는다고 바닷물이 불어나나요? 엄청나게 자기 아들을 주시는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붙지 않아서 그 사랑이 줄어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거하고 복음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게 너무 이게 갭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알고 또이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물론이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보고만 해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과 사회잖아요. 그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뭐 취업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자기가 성과를 통해서 존재감을 인정받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자기 존재감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표시 안 나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이 그런 가정주부의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들도 회사에서 뭔가 이 존재감을 잃을 만한 협격 한 그런 성공을 이루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이 성과 사회 속에서 시달리면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성과 사회를 사는 가족이 가정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인정해주는 말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너 쓸모없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우리가 이 집회와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겨서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막 그런 성과와 등수와 여기 밀려갖고 상처받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아빠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 곳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맨날 복음을 얘기하면서 실상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적 가정은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지, 이런 이런 인정하는 말을 이게 자녀도 들어야 되고, 아내도 들어야 되고, 남편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아이가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언젠가 너 아빠가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너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자기가, 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빠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딸은 아빠처럼 자기한테 공부 강조하고 별 다른 것이 없는 모습에 목사님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아빠 아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아, 우리 아이가 나의 행위를 기초해서,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존경 안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나, 우리 아이가 내 행위의 기초에서만 나를 인정해 준다면, 아, 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의 기초에서 아빠를 바라보고 인정해준다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은 대학원생인 저의 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딸들하고 다르게 아들을 참 이렇게 대하는 게 아빠들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가 집에 오면 컴퓨터 키고 게임하고 엄마가 정해주시간 30분인데, 엄마는 잠깐 나갔는데, 이미 30분을 넘은 지 한참 됐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내가 말하면 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말은 못하고, 아내에게 막 톡을 보내요. 아내에게 문자 보내서, 여보, 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 막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 아들하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덧 이제 얘가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었는데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안식어를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한달 동안 어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특히 이제 그 아들하고 한 달을 그 좁은 차 안에서 호텔방 안에서 한 달을 비비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너무 막 저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말투, 버릇없는 모습, 뭐 여러 가지 하고 다니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뭐라 뭐라 하고, 그러니까 얘도 뭐 나한테 막 반항하고, 그래가고 둘이서 막 대판, 막 소리 지르면서 막차 안에서 막 싸우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들은 딸 둘과 아내는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런, 그런 시간들을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근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요. 은 그럴 때마다 아내와 두 딸이 우리 아들 편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리고 왠지 이게 4대1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걸 지적했고,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런데 항상 4대1 되는 분위기. 이게 막 너무 막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안에서 지난 한 달을 이렇게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 노트북에다가 이제 쭉 일기처럼 이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중에 문득 글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우리 아들로 몰랐구나.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에 문제가 있었구나. 얘가 덩치만 이게 나보다 컸지. 실제로는 여전히 아이였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썼던 말투나 표정이나 하고 다니는 것들이 그 아이 또래들이 하는 어투나 또는 그런 그 습성이었구나. 문화였구나. 근데 그거를 내 기준에서 내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거구나. 근데 아내와 딸들은 항상 그 아들과 함께 저는 막 밖에 나가서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여행하면서 괜히 이렇게 불락 불락 소리 지르니까 그다날 이상하게 쳐다본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 이들을 몰랐구나.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제가 너무 귀여울 때, 진짜 바빴거든요.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아들이 와요. 아빠, 어, 야구공 놀이 하러가 하자. 축구공 놀이 하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 아빠가 이거 설교 준비 얼른 끝내고, 그리고 같이 놀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캄캄한 밤이고 나가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아빠 사랑이 필요한 그때에 이 아이가 "이게 저를 안 기다려주고 제가 함께 놀아주고 친밀해지기도 전에 커버렸어요." 근데 이 생각에 그때 그 안에서 들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 자고 있어서 혼자서 눈물을 닦으면서... 앉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아들에게서 너무 마음이 멀어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그 사춘기 그뭐뭐 속한 그 놈이 걔가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존재 자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고 나니까요. 그한 순간인데 그 아들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거듭났어요. 우리 아들에 대한 태도가 그래갖고요. 집에를 와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놈이 공부안하고 뭐하나, 그런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쉬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아이, 어깨를 주무르면서 "야, 너 너무 힘들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어, 고3 재수 할때 뭐, 학원 갔다 막 새벽 2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야 되니까, 근데 아들은 보고 싶은데 자야 되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요. 장문에. 그러면 답은 항상 한 글자. 아니면 세 글자. 네 아니면 알겠음. 이렇게 딱세 글자. 그래서 그렇게 오지만 제가 꾸준히 고3 때 내내, 그 다음에 재수때 내내,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제가 있을 때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어깨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아, 그 즐거움. 그렇게 인연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아이가 딱 들어오면 아, 에 그러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원생이 됐지만 지금도 제가 아, 제가 안아주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정혜신 박사가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엄마에게 중삼일란성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쌍둥이 딸, 일란성 두 아이를 A랑 B랑 해보면은 A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B는 성적도 바닥이고. 영화학은 음악하고 끝까지 다니는 법도 없고 숙제도 엄마가 야단치면서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할 때이 B는 엄마를 나쁜 사람 만드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B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엄마가 상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태도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 그 공부 잘하는 A에게는 자기가 항상 친정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으니 제가 그 아이에게만 제대로 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혜신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A에게도 괜찮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철렁한 말이죠. 엄마가 A를 칭찬한 것은 B와 달리 시험을 잘 봤을 때, 학원에 안 빠졌을 때, 성실할 때, 엄마 말에 순종할 때. 그런데 그 A도 자기가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B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자기에도, 자기에게 크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A도 자기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사랑받은 받고 인정받은 적이 없기는 B하고 똑같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들을 강박으로 몰고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심하게 말하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그 엄마의 간증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 자체로 봐야 돼요. 왜 존재 자체로 못 보죠? 우상이어서 그러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기대를 이루려고 그러고, 행복을 이루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해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미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 외에는 누가 채워줘요?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거다 거짓말이에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제갈을 물려야 돼요. 이게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겁니다. 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0편 141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와여, 호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도 가만히 보세요. 제갈 물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갈 물릴 건가? 그냥 뭐 옛날 고사성어처럼 뭐 3, 4, 1원, 뭐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 자, 그뭐 되게, 그걸 우리 적용할 수 있죠. 그럼 그세번뭘 생각할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과 감정과 말이 경쟁해서 말이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엇의 아들이 톰인데요. 항상 너 장난감을 갖고 놀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뭐 다음 갈때 정리해 놔야 되는데 그날은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 돼가지고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대요. 그때 엄마가 이제 바닥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너 장난감 정리 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토미가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예수님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미야, 순정하지 않으면 찬양해도 소용없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혀로 찬양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이 혀로 형제 비방하고 뒷담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 입술로 갖고 와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이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얘야. 순종하지 않으면 찬양해도 소용 없단다. 우리가 순종하는 입술, 이 입술을 제어하고 하루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제어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 기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 내 혀가 타락하여 무서운 지옥불을 뿜는 죄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말로 짓는 죄악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 능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제어함이 나의 성숙과 성화의 척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혀를 제어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혀를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말을 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가정 안에서 서로 서로를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오늘은 우며 아버지 하나님 죄의 벌로 우리의 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의 목자자여, 시기를 간절히 원하소서 기도사랑다사랑 신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시옵니다 그대로 보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 서로 존재로 바라고 인정하는 말을 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내 혀를 죄의 독으로 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말을 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길들일수 없는 이 혀를 제어하며 나의 성숙과 성화의 척 도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혀를 제어하며.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가 살아하여 무서운 지옥불을 보는 죄의 동무가 되고 있으며 상황하게 하 말로 짓는 죄악을 두려워하며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합니다. 주여나